인터파크에서 예전에 다 없어졌고 그리고 제가 콘서트 해갖고 또 약 한 없어졌어요. 누가 없었어? 누구야? 누구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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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디갔어? 지금 이혼 중이에요. 저희 이제 아이돌이잖아요. 우린 진지하다 이런 걸 보여줘야 돼. 슬프다. 제가 대표로 올라가겠습니다. 첫 곡에서 빵 하고 터질 것 같아. 오케이. 네, 저 부르셨나요? 우리 예원이 목 푸나 보네. 시리가 자꾸 울려. 안녕하세요. 미미미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한예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 미미로즈 팀의 메인 보컬이다 보니까 리틀 일창정? 환상의 콤비야. 나 기타 정리해야겠다. 왜? 컴백 준비. 안녕하세요. 미미미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인효리입니다. 아, 저는 깔끔하게 90도, 180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각을 좋아해요. 가장 통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각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왼쪽으로 2도 길어졌어. 마스터했어. 와우. 오. 구건 어떻게 생각해? 스스로 무건을 목걸이 매이신 건가요? 진짜로? 지아 어디 갔어? 지아랑 윤준 학교 갔고 I'm so what? So what? 뚠뚠뚠 하이 하이 왔어. 요양 좀 하다 왔어. 기다렸잖아? 기다렸잖아. 뭐 하고 있었어? 우리 막내만 오면 끝나겠네. 누가 오지? 왔구나. 수고했어. 수고 많았다. 오늘 어떻게 언니가 아침에 알려준 방법으로 일어나니까. 저 05년생이요. 저희 엄마 77년생. 막힌. 로고 선택. 데뷔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저희 원더케이 컨텐츠 촬영하는 거는 혹시 어떤 컨텐츠를 촬영하고 싶은지? 저는 노필터 스테이지.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 영상을 엄청 자주 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추억에 젖은 느낌? 그래서 선생님 노래를 커버해보고 싶은 생각인가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대표님 곡이 워낙 어려운 곡이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가 그럼 대표님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커버해보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 대표님 노래 아예 안 들었거든요. 누가 내 얘기야? 그럼 혹시 이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임창정이란 가수는 알았어? 아, 당연히 알았죠. 맨날 틱톡 보는데 틱톡에 떠가지고 어? 그분이다 이러고 계속 안녕 얘들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빵 먹어 빵. 와, 빵. 아, 2차 회의야? 네. 저번에 하고 2차 네. 회의?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어? 저희 원래 이쁘니까. 저희 이제 아이돌이잖아요. 난 몰랐어, 얘네들이 이렇게 이쁜지. 우리 애들은 첫 곡에서 빵 하고 터질 것 같아. 느낌, 이 느낌 뭐지 도대체? 근데 그게 비주얼로. 비주얼로 뜰 것 같아. 나는 얘네들 진짜 비주얼은 포기하고 가려고 했었거든? 근데 지금 잘못하면은 비주얼로 뜨게 생겼어.
다른 그룹을 뭐 어떻게 얘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솔로를 지금 당장 해도 하나 한 명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솔로를 얘네들 춤추는 걸 보고 야 수우파만큼 하는 데라 이거 연습하자 이거 내가 와 큰일 났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모으기에 얼마나 투자를 하셨나요? 돈으로? 네. 이런 돈 얼마 썼느냐 이런 것들은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저기야. 네. 그래서 25억 예전에 그리고 제가 콘서트에 또 몇십억 약 한 200억 없었어. 누가 썼어? 누구야? 누구야? 지하하고 예원이가 제일 많이 썼어. 왜, 왠지 알아요? 머리 색깔 봐봐라. 마이크! 저희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대표님이 돈을 그런 데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무대 딱 올라갈 때 다 죽었어. 그러고 올라가는 거야. 너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피땀을 흘려. 그 피땀이 뭐라 그랬어? 총알이라 그랬지? 총알. 그 피땀이. 또 무대 밖에서 뭐 어떤 게 총알이라고 했어. 나는 너네들을 그 총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뽑았을 것 같지 않아? 너네들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예의 바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애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 총알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잔소리죠. 아니야. 걔네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해. 걔네가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그런 티를 내는 그러는 거지. 그냥 이상한 얘기 하시면 멍 때리고 막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네. 저희한테 한번 얼마 전에도 저희랑 한 시간 넘게 떠들고 가셨는데 그때 아마 엄청 크게 혼났다고 들었어요 서 대표님께. 그다음부터는 안 그러신가요? 아니요 한 번 더 그러셨습니다. 나 가야 되는 그래 가 가기 싫은데 나 애들하고 이거 떨고 싶어. 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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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이러고 가셨더라고요. 당혹스러웠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야? 무슨 일이야? 일단 그게 중요하게 아니야. 일단 일단 앉아봐. 지금 큰일 났어. 우리 그때 제작진 분들이랑 미팅했잖아. 그때 아무것도 안 정하고 끝난 거 알지? 맞아요.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대표님께 설명을 드리려면은 내가 봤을 땐 PPT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우리 중에 PPT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윤주 추천. 왜냐면 제일 PPT를 최신에 만들어서 사람일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쵸. 제일 어리고 하니까 약간. 맞아. 그러면 제가 또 한번 MZ 세대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좋아. 우리 저번에 우리끼리 얘기했던 거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말씀드렸던 게 우산우. 노필트 스테이지? 맞아. 이 정도? 맞아. 아, 나 이런 알록달록한 색 너무 좋아해. 무지개지. 그리고 나는 이런 진지한 폰트도 너무 맞아. 약간 금서체 이런 거. 금서체. 우린 진지하다 이런 걸 보여줘야 맞아. 돼. 맞아. 자, 그다음 우산호 곡은 진짜 노래방에서 찍는 거 어때? 그냥 진짜, 너무 좋지. 진짜, 진짜, 진짜 정말 노래방에서. 그리고 우리는 노래방에서 진짜 노는 모습을 보여줘. 맞아. 진짜. 저희의 찐텐을 한번. 찐텐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미안해, 각이 좀 안 맞는데 이거 좀 올릴게. 언니 미안해, 예민해서 다시 닮아주면 안 될까? 나 살짝 안 보이고. 맞아. 지금 이게 딱 지금 좋아. 오케이. 165도거든? 괜찮은 것 같아. 리스트 생각한 거 있어요, 혹시? 인기 차트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노래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응급실? 뭐야? 응급실? 뭐야? 좋아. 좀 신나는 거 하나 나와야지. 21 선배님 어때요? 좋아. 21 Savage Everybody look at me 익숙하잖니 솔직히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거 완벽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우리 그럼 이거 하자. 그래. KBS 사장이야?
어, 우리 애들이 좀 곧 이따 나오거든. 어, 잘 좀 부탁해. 그래, SBS 사장 좀 바꿔줘. 어서 와. 근데 응? 갑자기 뭐야? 기타는 뭐고? 둘, 셋. 안녕하세요. 저번에 미팅을 할 때 원더케이 컨텐츠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가지고 그거 관해서 저희가 기획안을 만들었어요. 너네 이제 막 별거 다 한다. 네. 살려면 해야지. 오케이. 살려면 이 정도는. 헐, 다 컸네 우리 애들. 아, 진짜. 어, 막 약간 하기도 전에 약간 가슴이 좀 약간 감동인데? 어. 뭔가 하려고 저렇게 막 기를 쓰고 뭔가를 하잖아. 어? 기특하죠. 기특하지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우리 큰애보다 한 살, 두 살뿐이 안 많은데. 우리 애새끼들 생각만 하면. 자, 미미로즈 원더케이 컨텐츠 기획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 발표자는 윤지하고요. 이거는 PPT는 MZ세대인 서윤주 양이 만들어줬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선택한 원더케이 컨텐츠는요. 우산호 그리고 노필터 스테이지입니다. 저희 컨셉은요. 이 구역의 미미 미친 자들답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방에서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래방! 신나는데. 컨셉 어떠세요? 아, 좋은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림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막 이렇게 라이브 할 수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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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아니, 넘어가 볼까요? 아, 나 카리스마 있어. 아, 조용히 해. 빨리 넘어가게. 네. 네, 리스 원. 이은미 선배님의 애인 있어요. 네, 저희가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우리 한예원 씨 메인보컬과요. 절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어쿠스틱한 감성을 가진 효리 언니가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또 어쿠스틱한 감성이 있어서 기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너 기타를 쳐? 네. 너무 슬프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트 2. 이지 선배님의 응급실입니다. 지난 10년간 노래방 인기곡 탑 100에서 내려간 적이 아마도 없는 명곡이라서요. 어? 탑 10에서 내려간 적이 없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고요. 자, 리스트 3. 21 선배님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미미 로즈, 미미 로즈, 미미 로즈. 자, 불러주세요. 리스트 4. 여자친구 선배님의 오늘부터 우리는입니다. 윤주가 저희 청순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애교 3종 세트 시작! 네. 넘어가겠습니다. 리스트 5. 임창정 선배님 아니고 대표님의 소주 한 잔입니다. 와. 좋은 곡을 아는 거지. 명곡을 알아보는 거잖아. 전 국민이 사랑해주는 노래. 저는 응급실 기대되더라고요. 이지 vs 임창정. 하나, 둘, 셋. 그리고 저희가 부르는 발라드들의 배우시니까요. 특별 출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출연 네, 무조건 해줄게. 아, 네.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자, 노필터 스테이지 곡 리스트 1.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뚜. 네, 블랙핑크 선배님의 뚜두뚜두고요. 이거는 대표님의 최애곡인 걸로 알아서 저희가 연습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노래랑 같이 좋아하는 노래는 킬빗을 넣었어요. 아, 네. 천사 같은 하이 끝은 악마 같은 바이. 맷법 미칠 듯한 하이. 5, 6, 7, 8. Give me now. Give me now. 뚜뚜뚜뚜. 에스파 선배님의 세비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댄스, 가창력, 랩 모든 부분에서 저희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고르게 됐어요. 뭘 세비지? 대표님 마음을 세비지! 감사합니다. 라임이 대박인데? 대표님의 지갑도 세비지! 사실 이거 노래하고 라이브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걱정은 사실 안 돼. 너네들 내가 다 실력 보고 걱정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다. 어떤? 나 때는 이게 되게 중요했었거든. 예능감. 미친 예능감.
예능감이 있어. 네, 저희는 늘 잘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때도 그게 되게 큰 무기였었거든. 같은 세대를 엮으시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통합. X세대시고 저희는 MZ세대잖아요. 근데 자꾸 통합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닌데. 아니 나는 X세대야. 네. 나는 X세대라 그랬어 옛날에. 그리고 오렌지족이었어. 에? 아, 오렌지족. 오렌지족. 야타족 알아? 야타족? 와. 야타족 몰라? 이제 시간 되면 팍 나온다고 그러면 창문 쫙 열고 야타!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그냥 반말로 야타! 그러면 딱 차 보고 탔어. 오. 오렌지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우리 애들 되게 바쁜데 지금.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알았어 잠깐. 네. 안녕하세요. 마무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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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좋았고. 네네. 좋았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연습 많이 해야 돼. 라이브 연습 많이 해야 돼. 안녕하세요. 진짜 문 닫아. 안녕하세요.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이고. 네. 잘 뺐잖아요. 네. 만족하시나요? 전 너무 만족해요. 저희의 당첨 포부와 저희가 이만큼 준비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 자기들이 욕심이 많아. 본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꿈을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사랑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야. 꿈은 1등이지만 할 수 있겠죠? 저희 1등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목표야. 이 애들 버자머리도 없어질 것 같고 괜히 또 나도 허무해지. 너무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한 번에 딱 1등 해보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띵 띠리리리링. 잠깐만. 어떠세요? 원더케이.